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큐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저의 소식 메이트이자 우리 솔로로 컴백한 신인 가수입니다. 산드라 박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네. 핫 솔로 데뷔를 한 신인 가수 산다라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지금 보는 라디오 많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이야, 정말 항상 우리 산다라박 씨가 놀러도 오고 네. 뭐 연기도 와서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또 보러 와서 또 문자도 맞아요. 읽고 가시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계속 앨범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이다 이랬는데 드디어 이번에 솔로곡 네. 페스티벌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동이에요. 저도 그런데 제 지인분들이 더 감동을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 멤버들 반응은 어때요? 우리 멤버들이 네. 우쭈쭈 하면서 네. 민지 씨는 심지어 챌린지 사전 녹화장에 왔어요. 와서 네네네. 모니터 해주면서 이렇게 막 조언도 해주고 챌린지도 네. 해주고요. 멤버들이 다 막 연락하면서 완전 무한 우쭈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좋고. 항상 이제 CLC는 네네. 딱 이게 좀 직원을 하고 뭐 이런 거 바꿔야 된다, 이런 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미 독설은 많이 들었고요. 근데 앨범이 딱 나오고 나니까 예. 이제 무한 칭찬과 예. 그 힘을 주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앨범명이 여러분 산다라 파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러브게임에도 다라랜드, 다라 월드, 많은 분들이 예. 예,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꼭 제 고향이 다둥이거든요. 예.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나비야 이러길래 아 이름 다둥이에요. 그래도 네. 또 10초 뒤에 아이고 나비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박소연의 러브게임을 제가 20년째 하고 있는데 네. 러브레터라며 그런 분들은 계속 러브레터라고. 그러니까요. 러브게임이고요. 산다라 파크입니다. 파크입니다. 네, 파크. 예, 박산다라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산다라 파크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놀이공원 분위기인데, 페스티벌하고 네네네. 너무 잘 맞는 앨범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타이틀곡 페스티벌을 먼저 하겠다 생각하고 앨범명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반대예요? 앨범명을 산다라 파크로 정하고 아. 이거에 맞는 곡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은 다라 파크가 먼저였네요. 네네. 그래서 산드라 씨의 그럼 아이디어가 다 적극 반영된 곡들은 사실 다 저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제가 맞아요. 프로듀서 분들에게 얘기해서 네, 의뢰를 해서 만들어진 곡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라 씨가 키워드를 던져주면 이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곡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혀요. 정말 헤이즈 씨가 티맵이라는 네, 이것도 네, 네. 그레이 씨가 우리 산다라잖아 이름이 네. 다라 근데 다라인데 스윗하다 할 때도 우리 이 발음이 똑같잖아요. 네, 달다 할 때도 그래서 달아 달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진짜 그레이 헤이즈 선우정아 씨도 네 맞아요. 정말 천재 작곡가들과 이번에 네, 작업을 천재. 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네. 정말 앨범 다섯 곡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다 들어보시길.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 팔로우도 좀 해주세요. 아 우리 또 SNS. 네 예. 국내 팔로워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네, 이런 챌린지도 네. 많이 봐주시고 네, 산다라박 여러분 SNS 많이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박소연의 러브게임도 많이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음악방송을 했잖아요. 네네네. 정말 어땠습니까? 아니, 너무 떨어서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너무 놀라면은 네. 귀신의 집 같은 데 들어가면 네. 못 움직이는 것처럼 네네. 처음 딱 이제 M카 드라이 리허설 갔는데 네. 얼굴을 눕고 있는데 이게 말라가지고 네, 그래.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긴장이라는 거를 14년 만에 느껴봤어요. 아, 그래서 다라 씨가 막 너무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엔딩 요정을 네. 망쳤다면서 네. 입술이 다 위로 들러붙어가지고 네. 얼굴이 이상해졌다고 하도 네. 막 걱정을 하길래 제가 너무 진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봤는데 네. 아 역시 뭐 명불허전 엔딩 요정의 엔딩하고 컷 이거 썼는데 너무 귀엽게 소연 언니가 아이디어 주셨죠. 손바닥에 났어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제
아이디어 여기 렉잭 이거 한번 좀 렉잭 하트 이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음악 방송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쵸? 목금 토일 예 네. 목금 토일 또 일요일이나 뭐 아니면 토요일이나 언제든 우리 렉잭이들을 위해서 블랙잭에 네. 이렇게 해서 좀 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예전과 달라진 게 많이 생겼죠. 출근길이 일단 생겼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멋있게 꾸미고 다녔는데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국 출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어느샌가 슬리퍼와 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버릇이 남아있어서 네. 그렇게 출퇴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너무 이제 출퇴근길 영상을 저 다 보니까 우리 산드라박 씨 네. 느낌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아, 그러게요. 예전에 좀 약간 시크한 느낌이었다면 네네. 지금은 좀 약간 쿨한 느낌으로 좀 친근한 느낌으로 좋더라고요. 네. 산드라박 씨가 뮤뱅에서 입었던 그 출퇴근길에 입었던 그 티셔츠를 오늘 네. 저한테 굿즈로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사실 어떤 명품보다도 이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뒤에를 딱 열면은 이번 뒤에. 앨범에 참여해주신 분들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제 이름도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는 노래 다섯 곡 수록곡이 네. 1, 2, 3, 4, 5로 있고요. 네. 뒤에는 우리 스태프들의 이름이 쓰여진 네, 네. 한정판 굿즈를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네. 박가연 님이 오늘 소식자 특집인가요? 소연 씨와 산드라박 씨 대화에는 먹는 얘기는 없겠네요 하셨는데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먹는 얘기 엄청 합니다. 많이 해요. 뭐 먹고 싶다. 예,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거 산드라박 씨 짐 중에 3분의 2가 먹을 겁니다. 네. 차에도 지금 많이 실려 있어요. 지금 오늘 오는 네. 길에 우리 팬분들이 필리핀에서 세부에서 네. 넘어온 건 망고랑 망고. 젤리 뭐 쭈 이런 것들을 네. 다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열면 일단 그 건 망고 한 개씩 네. 이면은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작진분들이랑 또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네네. 우리 제작진. 살라맛. 네.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먹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가 많이 먹지 못할 뿐. 이번에 좀 힘들었던 거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직캠이 개인 직캠이 생겨서 뭐 좀 어려웠다던가. 근데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막 뜨더라고요. 무슨 뭐 가로 사이즈, 네. 세로 사이즈, 뭐 얼굴, 뭐 네. 체에 뭐 많아가지고. 이번에 보고 놀랐어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못 썼어요. 저는. 아니 근데 사실 솔로 가수면은 직캠이 네. 없었어도 사실은 그러네요. 그렇죠? 팀하고는 좀 다르게 네, 신경 그래서 써야 되잖아요. 제가 원래 그룹 할 때는 제 파트 아니어도 예. 표정을 잘 짓는 걸로 또 유명해가지고 예.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 부르는데도 중간중간 예. 시간 틈만 나면 헥헥헥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직캠을 못 봤어요 저는. 직캠 못 봤어요? 내가 어떤 봤어요? 표정을 지었나. 아 저는 직캠을 다 봤습니다. 오마이갓. 여러분 산드라박 씨 직캠 많이 봐주세요.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우니까. 네. 예. 윤세희님이 뮤비에 김숙님을 비롯 소연님이 깜짝 등장하잖아요. 두 분의 친분이 두터우신 걸로 아는데 뭐라고 하면서 섭외하셨나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그냥 제가 너무 친하지만 그래도 좀 부탁드리는 입장이고 또 두 분 다 너무 바쁘시고 촬영장이 용인이었어요. 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지? 그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이렇게 쫙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아니 뭔 문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갈비집에서 얘기했구나. 갑자기 고기를 먹고 있는데 다라박 씨가 오더니 네네. 고기를 한 두 점 집어먹더니 언니 뮤비에 출연하면 안 돼요? 갑자기 고기 먹다 얘기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맞아요. 여의도에서 고기 네네네. 먹다가 그래서 우리가 아 누구 뮤비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 그러니까 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오케이 네, 바로 오케이 밥 해주셨어요. 먹다 고기 먹다 바로 그냥 오케이를 했는데 네네네.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언니 용인입니다. 예, 그래서 멀리 우리가 또 밤에 여행하는 마음으로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제 3시간 챌린지도 너무 귀여웠어요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챌린지 보시고 문자 주시는데 네, 네. 우리는 이제 김숙 씨와 저와 산드라박 씨는 뮤비 촬영장에서 네, 이제 챌린지 한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여러분 검색해 주세요. 너무 많은 후배들이 산드라박 씨와 저 챌린지 해주셔서 저는 B2B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완전체로 심지어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셨더라 그분들. 네, 그래서 스케줄 가기 직전에 원장님이 막았어요. 안 돼, 애들 못 내려가게 해. 찍어야 된다고. 왜냐면 산드라박 씨 파마하는 거 있죠. 이렇게 머리에 이거 쓴 네. 채로 너무 급하니까 파마인 거 펌한 채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스케줄은
가야 하고 예. 저는 준비가 덜 됐고 그래서 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찍었어요. 오, 세상에 난 많은 챌린지를 보지만 정말 이 파마하다가 이거 롤 말고 이거 채로 챌린지 한 거. 그리고 또 수호 씨하고 시우민 씨도 너무 애써 주셨고. 네네네. 정말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짬이 있으니까. 열심히 네. 또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리고 네. 이제 많은 아이돌들과도 했는데 이제 네. 본인들의 안무도 다 섞어서 네네네. 예. 다들 맞아요. 이렇게 변형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예. 요 굿 요 네. 부분에 네. 예. 본인들만 스타일로 많이 해주셨고 네네. 가장 놀랐던 게 배우 정성일 씨가 네네네. 챌린지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때 산드라 씨 얼굴이 새빨개 토마토처럼 토마토처럼 예 네. 어떻게 왜냐면 그때 네. 에어컨이 거의 고장이 났더라고요. 아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새빨갛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네. 데뷔 초부터 성일 오빠 연극도 보러 다니고 같이 네. 찍은 사진도 있고 네. 제가 연습생 때부터 같이 이제 연기 레슨 하면서 진짜 친오빠처럼 예. 저 그 배고프던 시절에 피자도 사주시고 아 이런 인연이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오래된 인연인데 이제 매체에서 이제 이번에 예. 크게 또 잘 됐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네. 예전부터 근데 그분은 연기를 잘하셨는데 춤을 좀 추셨어요. 근데 그분? 뮤지컬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뭐 춤, 노래, 연기 다 잘하시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챌린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산드라 박씨 챌린지 검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뮤직큐 퀴즈가 준비돼 있습니다. 네. 산드라 박씨가 퀴즈를 직접 읽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산다라박이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시도 때도 없이 웃었다.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옆에 있던 박수연이 말했다. 다라야 너 벌 좀 받아야겠다. 헉, 무슨 벌인지 묻는 다라에게 박수연은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렵네요. 무슨 벌인지 묻는 산다라박에게 박수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답 맞추시면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가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이 곡입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네, 우리 산다라박 씨의 솔로 타이틀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페스티벌이었는데요. 7644님 주셨습니다. 페스티벌 벌 받을게요. 네, 정나혜님. 나도 벌 받고 싶다. 페스티벌. 네, 최영수님. 페스티벌 산다라박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페스티벌 아닐까요? 너무 이뻐요. 방부제 몇 톤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방부제 이 질문 많이 들었죠? 네네. 이제 너무 정말 제 간식이에요. 예. 방부제도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네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세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네. 2263님. 땡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그렇죠. 벌 중에 또 네. 페스티벌만 있는 게 아니라 땡벌 땡벌도 있습니다. 이정빈님. 2PM 핸즈업이요. 손도는 벌이죠. 푸처 핸즈업 푸처 핸즈업 푸푸푸푸푸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푸처 핸즈업 같이 활동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푸처 핸즈업 네네네. 같이 활동한 2PM하고 유키스 네. 그리고 틴탑 샤이니 그리고 우리 성규씨 네. 2세대 아이돌들이 지금 그래도 나와줘서 너무 반갑고 다행이었어요. 정말 너무 혼자가 아니라서 그죠 힘이 네. 되죠. 예 맞아요. 3236님 EXID 덜덜덜 무슨 벌 나 떨려요. 아 덜덜덜덜 네. 덜덜덜 아, 난 이 노래하면 예전에 박나래 씨가 그 덜덜덜 춤추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우 네 정말 우리가 그걸 이제 강제로 봐야 됐던 예, 덜덜덜 매주 봤었죠. 예, 매주 네. 봤어요. 8854님 정답 글로벌 산다라박님은 글로벌하니까 그렇지. 오 좋은데요. 벌 중에 최고는 글로벌 산다라박입니다. 네. 읽어드린 네 분은 오답이지만 선물 갑니다. 이번 앨범에 총 다섯 곡이 있는데 여러분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헤이즈, 선우정아, 뭐 그레이 네. 쟁쟁한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티맵이라는 곡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이즈 씨는 가사를 미쳤어. 진짜. 맞아요. 맞아요. 진짜 헤이즈 씨 모든 곡이 이제 일기처럼 쓴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제 일기를 티맵으로 풀어준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내비게이션에 표현한 이런 곡입니다. 네네. 예, 맞아요. 우리가 이제 갈 길을 잃었을 때 네. 예, 근데 내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티맵이란 곡으로 풀어냈고 뭐 가사도 이제 너무 좋아서 오늘 4부에는 예, 티맵이란 곡을 들려드리고요.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우리 둘이 허밍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저랑 하는 게 두렵죠? 네. 예, 예, 잠시 후 기대해 주세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수현과 산다라박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자, 공포의 듀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저의 소식 메이트 산다라박 씨와 제가 과연 듀엣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망친 적 있죠. 망쳐서 있잖아. 너무 놀랐어요. 긴장 잘 안 하는데 그때 생방송에 긴장을 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산다라박 씨는 연습생을 또 어려서부터 하고 해가지고 저처럼 노래하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듀엣으로 하면 저도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큰일이다. 나 가수 인생 지금 위기인데 그 생각했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또 한번 잘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민트 바닐라님이 우리 산다라박님 너무 귀엽다. 듀엣이 두렵다니. 5959 이정현님 불안하면서도 맞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1046님 2NE1에서는 서브보컬이었지만 소연님이랑 하면 메인보컬 목숨 다라씨가 하셔야죠. 네네네. 예, 메인보컬입니다. 소연 언니가 메인댄서입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아서 예, 허밍을 해드릴 거예요. 멜로디 허밍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작해볼게요. 네. 또 망했어. 여러분 이거 극한 직업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 근데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아니 제 파트는 망쳤어도 산다라박 씨 파트를 듣고도 맞출 수 있을 만큼 글로벌한 음악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정답 좀 오고 있나요? 정답이 뭐가 크크크만 보이는데요? 큰일 났네. 크크크가 뭐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이지를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분 너무 헤매실 것 같아서 힌트송을 준비했으니까요. 힌트송을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제발요. 오마이갓 이렇게 오답이 많이 올 줄이야. 네, 너무 놀랐어요. 정말 오마이갓입니다. 진짜 내가 제일 잘나가 2NE1은 힌트송으로 전해드린 곡이었습니다. 네. 내가 제일 잘나가 들으셨고요. 문미영님 주셨습니다. 진짜 모르겠는데요.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이 노래인가요? 와 너무 다른데. 네, 너무 다른데. 누가 범인이죠? 소연 언니가 범인인 것 같아요. 3284님 아빠와 크레파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와! 와 이거 많이 불렀던 이거 노래인데? 어렸을 때. 네. 아니 근데 이거는 필리핀에서 불렀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한국에서 그때는 불렀던 여기 한국에 있었을 때 네네. 이때는 그러니까 더 어렸을 부르고. 때는 예, 한국에 있었으니까 네. 오랜만에 이거 들어보네요. 그리고 0733님 혹시 내 귀에 캔디인가요?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했네. 루이 암스트롱 오신 줄 알았어요. 옥태견 씨입니다. 네. 이게 제가 여러분 제 파트가 이렇게 했더니 내기의 캔디 이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한음으로 해가지고 이명진님
엄정화 디스코 D-I-S-C-O 미친 듯이 춤추고 네 멋대로 to the disco 오! 짝짝 오! 오, 오 너무 신난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어머, 맞아. 예전부터 롤모델을 엄정화 씨로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디스코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페스티벌 뮤직비디오에 엄정화 씨가 직접 출연을 네, 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이게 정말 성공한 덕후예요. 맞아요. 성공입니다. 네. 디스코를 우리 산드라박 씨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너무 새롭네요.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네. 하기철님 주셨습니다. 미쳤어 손담비.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때. 잠깐만 전 널 잡지 못했어 나를 떠나 버려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미치고 이걸 했거든요 했더니 떠나 버버버버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귀신같이 듣고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제 파트를 좀 착각하셨는데 이 다섯 분은 오답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접근을 하셔서 이분들께는 커피 쿠폰이 선물로 갑니다. 자 정답을 다라씨가 직접 한번 네 불러 주세요. 네. 미미미미미미 미치고 싶어 더 빨리 띠띠띠띠띠띠띠띠고 싶어 저 높은 빌딩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그게 소리리리리리리리 치고 싶어. 요건데 정말 무슨 노래인지 제 노래인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앞부분을 너무 아니 뒷부분이 너무 망쳐졌어요. 네, 저희 듀엣으로 하는 부분이 네. 역시나 네. 네, 너무 망쳐져가지고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또 용케 또 네. 알고 또 정답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대단한 계세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읽어드릴게요. 4551님 듀엣 큐 듣다가 미미미미미 미쳐버릴 것 같아요. 21 파이어 파이어 예 정답이고요. 미쳐버리겠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7973님 어느 순간 따라 부르는 나를 발견함 21 파이어 그치 이게 하다 보면 오 그 뒷부분을 자연히 네. 내가 따라하고 있는 거죠. 1382님 21 파이어 산다라박 누나의 머리가 엄청 파격적이었죠. 우리 산드라박 씨는 정말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하면은 대한민국 탑이죠. 네네. 1위입니다. 1위. 반삭을 한 친구는 아직 없었죠.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나이에 반삭 그리고 뭐 파인애플 헤어를 비롯해서 이번에도 굉장히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나오는데 이번에 너무 그냥 무난한 헤어스타일을 해서 제가 좀 걱정이네요. 아니에요. 제가 그날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산드라박 씨 헤어를 체크를 하고 대관람차 헤어요. 예, 이거는 네. 제정신이면 할 수가 없는 헤어다라는 멘트를 제가 했습니다. 인간 헤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대관람차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헤어에다가 대관람차를 만든 거예요. 네 만들었어요. 예, 그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보시면 깜짝 놀래요. 왜냐면 머리에 청천형 색깔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파랑 보라 노랑 예, 여러분 대관람차 해요.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자, 뮤직큐 두 번째 퀴즈를 산드라박 씨가 읽어드립니다. 네. 1212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박소영과 산드라박이 몸에 좋다는 고삼차를 마셨다. 마시자마자 산다라는 오만상을 지으며 써! 써! 를 외쳤는데 건강차 마니아인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 자, 써! 써!를 외쳤는데 건강차 마니아인 저는 뭐 반대로 좀 말했을 확률이 높죠. 자, 네.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박소연은 고삼차를 마시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민트라떼님이 주셨습니다. 달아 달아 건강차니까 달다고 생각하고 먹어야죠. 네, 위은조님. 달아 달아 달다고 하신 거죠? 저도 쓴 차를 달게 마셔요. 네, 박서영님. 달아 달아 라송이 달아 달아 말한 거죠? 센스 퀴즈 최고요. 그렇죠. 이 퀴즈를 만들어주신 분의 센스가 최고예요. 네네. 이게 싼다라 할 때 달아와 우리 스윗 달다가 이제 같이 발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레이 씨가 기가 막히게 그걸 딱 잡아서 달아 달아라는 곡을 이번 앨범에 넣었습니다. 우리 네. 산다라 씨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 곡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에 들어봤을 때. 정말 좋았고 이거는 연인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또 요즘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예. 연인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뽀뽀하는 챌린지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안 보고 싶어. 나 정말 커플들이 뽀뽀하는 거 우리가 또 봐야 되나요? 그래도 달아 달아 할 때마다 쪽쪽 이렇게 해갖고 많이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 애완견이나 그러니까 네. 반려묘나 반려견으로 좀 해주세요. 아 그것도 좋아요. 그거 좋아. 네네네. 근데 고양이는 사실 뽀뽀하기가 좀 어렵죠. 그쵸, 하다가 좀 할퀴고 아, 뭐 물리고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여러분 다라다라 연인들끼리 이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분들께는 다라다라 이 곡을 좀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달달해요. 예, 그래도 네. 우리 산드라 씨 박 목소리가 너무 이 보컬이 여러분 예전에 21 할 때는 항상 센 음악을 하니까 네. 이 보컬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네. 음악 장르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네네네. 앨범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산드라 씨 목소리를 좀 많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송서연 님이 마침 다라 목소리에 뭘 발랐나요? 녹아요. 예, 이렇게. 꿀입니다. 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들을 노래가 이제 팀앱이란 곡인데요. 아, 우리 이제 헤이즈 씨는 워낙 가사 잘 쓰기로 네. 유명한데 이제 작업할 때 좀 어떻게 해서 팀앱이란 곡을 이제 키워드만 던져준 거잖아요. 사실. 일단 제가 소고기를 먹였고요. 네. 그리고 다른 곡들은 제가 키워드를 던졌는데 네. 팀앱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일기를 쫙 이렇게 써놓은 걸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헤이즈가 네. 너무 좋다고 이걸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정리를 했죠. 왜냐면 제가 만들면 약간 뭐 트로트나 힙합처럼 돼요. 뭐 너무 직설적이다거나 네, 뭐 네. 내비게이션 이게 제목이면 좀 네, 약간 트롯 느낌 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헤이즈 씨가 좀 더 아름답게 좀 포장을 해줬죠. 네. 네. 그래서 헤이즈 씨가 여러분 조금 고급스럽게 네. 요즘 고급스럽게. 스타일로 힙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트렌디하니까. 아니면 네. 내비게이션 이 자체가 약간 네. 트롯 느낌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헤이즈 씨가 프로듀싱을 했는지 또 우리 산드라 박 씨가 어떻게 불렀는지 팀앱 전해드릴게요. 이번 산드라박 씨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여러분 선우정아 씨가 프로듀싱한 곡입니다. 해피엔딩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이 곡이 저의 과거를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가장 감정적으로 이제 작업도 하고 녹음을 한 곡이기 때문에 지금도 들으면 마음이 먹먹하거든요. 네, 빠르지만 아주 가사는 슬픈 네. 또 선우정아 씨 그 특유의 그 딥함과 예. 그 아티스트 느낌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선우정아 씨가 이 도망가자를 비롯해서 알죠. 선우정아 씨 감성이 있잖아요. 네, 대박이죠. 그걸 네네. 다 여기 녹여냈는데 맞아요. 멜로 이 저 리듬만 좀 다르게 해서 네네. 우리 산드라박 씨한테 맞춰서 네네. 이런 곡이 탄생을 했거든요. 네네. 해피엔딩 예. 너무 좋은 곡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산드라박 씨 오늘 어떠셨어요? 해피엔딩인가요? 네, 너무 해피엔딩이고 예. 항상 와서 뭐 음식 얘기하고 수다 떨다가 예. 제 앨범으로 음악 얘기하러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보람찹니다. 예. 네, 네, 우리 글로벌 팬들한테 우리 영어로 우리 산드라박 앨범 나왔다고 예, 우리 아니면 필리핀어로 한번 할까요? 뭐라고 하지? 오랜만에 예, 앨범 나왔다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가 봤어요? 앨범 고! 말이니까요. 말고 가요. 많이 들어달라고 얘기했어요. 네네네. 우리 산드라박 씨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네. 럭게임 다시 찾아와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